대자연의 감동이 살아 숨쉬는 땅 멕시코. 태고의 자연과 찬란했던 고대 문명, 그리고 오랜 식민지 역사가 공존하는 그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곳. 에메랄드빛 바닷속에 신비로움이 살아있는 카리브해의 보물, 칸쿤이 있다. 멕시코 동남부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칸쿤은 일곱 가지 빛깔의 멋들어진 카리브해를 품은 꿈의 휴양지다. 70년대에 멕시코 정부가 이곳을 개발하면서 작은 어촌 마을은 전 세계인의 로망인 화려한 휴양 도시로 발전했다. 그 명성답게 칸쿤에서는 볼거리도 할거리도 무궁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바닷속에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물속예술박물관은 칸쿤의 자랑이다. 원래 칠자 모양의 산호섬이었던 칸쿤에는 바다로부터 분리된 석호, 즉 라군이 형성돼 있다. 이곳이 바로 석호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 카리브해의 바다가 짙은 푸른색을 띨 무렵 casitas de ahí hay unas casas hay unos espejos que hicieron también para el parte del museo vamos a dar un pequeño brinco y vamos a llegar a lo que va a ser el museo son 400 estatuas bajo el agua 저 깊은 물 속이 박물관이라니 펼쳐질 풍경에 기대가 된다. 마치 고대 도시가 그대로 가라앉기라도 한 듯한 풍경. 실제 사람 크기로 만들어진 이 조각상들은 친환경 콘크리트로 제작해 표면에 산호초가 자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해저박물관의 바닷속 전시장은 두 군데로 일곱 명의 작가들이 만든 500개의 조각상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조물들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으로 칸쿤 지역의 산호초가 사라지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산호초를 번식하게 하기 위해 바닷속에 넣은 것이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칸쿤 주변에는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카리브해 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중 홀복스 섬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종인 볼의 상어가 머무는 곳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바다에 나간다고 해서 모두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n llegar a la zona es una hora. En llegar a la zona. Y después allá según el día. Eso cada día es diferente. El mar, el tiburón. Es una aventura continua. Hay días que tardan 10 minutos. Hay días que tardan una hora. Hay otras dos embarcaciones que están yendo. Vamos a... 바로 그때. 먹이를 찾아 헤매던 고래 상어가 나타났다.
상어 중에서 가장 크다는 고래상어는 최대 18m까지 자라는데 몸무게가 무려 20톤에 달한다. 거대한 몸집의 고래상어. 사람이 들어가자 거리낌 없이 다가오는 고래상어. 겉보기와는 다른 온순한 성격 때문에 상냥한 거인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고래상어와 함께 수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닷속 깊숙한 곳에 사는 고래상어는 수면 가까이에 있는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덕에 이렇게 가까이서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래상어 곁으로는 물고기를 잡는 작은 어선이 있다. 중남미에서도 익히거나 튀기지 않은 날생선을 먹는데 세비체라는 요리가 바로 그것. 세비체는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의 대표 음식인데 생선살이나 문어, 새우 등 각종 싱싱한 해산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레몬즙에 절인 후 양파와 실란트로, 즉 고수 등의 채소를 넣어 만들어 나초와 먹으면 일품이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져 천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카리브해의 보물 칸쿤.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세상의 시름을 잊고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칸쿤이 누구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이유다.